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식당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2월 27일 1호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1호 경마가 왔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메인 승부 3개, A급 승부 1개, 승부 최소한 4개 정도가 적중이 나왔고, 뭐 일반 경기도 한 서너 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한 8개 적중이 나왔어요. 8개 적중이 나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중이 많아도 영양가 없는 날이 있고, 적중이 적어도 영양가가 있는 날이 있다 그랬는데, 자, 오늘은 그 전자의 날이죠. 뭐 메인 승부, 3개 잡은 거, 뭐, 7경주에 쌍복식 14배, 11배. 그 다음에, 제주 6경주 메인. 그 다음에, 과천 마지막 경주 메인. 그 다음에, 제주 8경주는 초시대 놓고, 수사대, 군자삼락, 3배, 4배 뚫렸죠? 자, 달러박스 아나짜리, 2번 마, 절대적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상황 한번 내자, 갔는데, 한 20배짜리 밖에 안 걸렸어요. 9번, 2번. 9번이 빠지질 않더라고요, 9번은. 3번과 10번은 다 자빠졌는데, 그래서 한 20배 먹었고, 뭐 나머지 경주가 배당이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4경주도 2번마 스피드팔콘에 14번마 중추부사 뭐 한 10배짜리 뭐 나머지는 뭐 6배 7배 뭐 이렇습니다. 맞추기는 8개를 맞췄는데 이런 느낌이 영양가가 없었습니다. 뭐 적중은 많았는데 영양가가 없던 하루. 자, 이제 오늘 1호 경마는 적중도 많고 영양가도 많은 그런 하루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승부처 과천 6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아, 과천 3경주부터 과천 3, 6, 8, 9, 11 부산은 1경주, 3경주, 5경주고요. 과천 메인 승부가 6경주, 9경주, 11경주. 6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2년 2월 27일 1호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돈 입금만 시키시고 성함을 안 보내주신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김민석 씨하고 최수지 씨하고 두 분이에요. 이 두 분은 안만 기다려도 전화도 없고 뭐 문자도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돈만 넣어놓고 입금하신 다음에는 항상 입금자 성함을 습관적으로 꼭 남겨주십시오. 제 거 핸드폰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 시켜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2월 27일 1호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자, 과천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번 13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오늘 3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로 한방 들어갑니다. 자, 요 위에 써놨듯이 9번마 아스펜로스죠. 직전 경주 전개가 꼬이고도 대가리 까고 들어왔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그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나요? 문세영 기수가 그 코로나에 걸렸대요. 오미크론 감염이 돼가지고
자가격리 들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내일 요게 어떤 기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9번마 아스펜로스 뭐 포인마답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경주거리 1400에서 1300으로 줄었지만 뭐더 상관없죠. 선취입 전개가 용이한 9번마 아스펜 로스를 대가리로 놓고 한방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희 9번마 아스펜 로스를 놓고 아마 현장에서 안쪽에 있는 2번마 플라이스타가 최전회당 갈것 같아요. 김동식 기수가 타고 있는데 이게 능검이 좋았어가지고 직전 경주 인기 1위, 인기 1위가 뜬 마필입니다. 플라이스타가 김동수 기수가 타고 있는데 왠지 김동수 기수의 대길이 때리고 싶은 마음 없죠, 여러분들? 뭐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말머리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중에 둘, 김동수하고 이현종이하고, 이건 뭐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뭐 얘네들이 잘 탄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2번마 플라이스타가 이게 최저배당 가는데 직전 경주에 말 타는 거 보니까 말이 좀 끌어요. 말은 좀 끌고 관식이가 탔는데도 말이 좀 끌어갖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자, 이번에 과연 2번마 플라이스타가 뭐 끌리는 걸 어떻게 잘 제어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자, 요거는 잘해야 바치기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9번마 아스펜 로스입니다. 요거는 믿고 때리는 대가리고, 대길이 팔리는 2번마 플라이스타. 요놈을 불안한 인기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9번마 아스펜 로스를 놓고요. 직전 경주 전개가 좀 꼬였던 아나짜리 한방 중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기 들어갈 테니까, 첫 경주 요거 무조건 한방 먹고 스타트 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다음 두 번째가 6경주인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메인 승부가 좀 중반부에 하나가 걸렸는데, 요번 6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요번에 6경주도 아마 현장에서 대길이 배당이 한 10배 이상 가는 그런 경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주하고 지난주하고 배당 나오는 경주가 많죠. 배당판 딱 뚫리면 빨갱이가 없어요. 10배 이상 되는 배당이 깜빡거리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요번 6경주가 딱 그럴 경주인데요. 이게 어떤 놈이 대가리가 팔릴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직전에 선행 가갖고 한번 쐈던 장기 공백이 있었음에도 기본 능력을 보여줬죠. 요 배은정 마주님 거. 배은정 마주님 누군지 아시죠? 자, 1번마 동행 승군전 맞은 마필. 자, 2번마 아로마. 자, 이제 문세영 기수에서 뭐 어떤 기수로 바뀔지 모르겠는데 직전에 출발이 좀안 좋았습니다. 이거 아연이가 좀 출발 시에 삐끗했었는데, 자, 2번마 아로마가 있고, 자, 이것도 조철이 잘 아시는 마주님 마필이 두 마리가 나왔어요. 두 마리가 다 인기만데, 아까 1번 배은정 마주님 거, 자, 이게 4번 마주님은 또 매니피 새끼 김영재 마주님 거죠. 다 제주도에
김영주 마주님은 제주 원당봉 마주님이시고 항상 저하고 같이 말 타러 다니는 마주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1번, 4번에 이거는 현장에서 의지를 모르면 깜깜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런 건 소스가 아니고 마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배은정 마주님하고 김영재 마주님 거 조철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제주도에서 잘 아시는 그런 마주님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네들 둘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 매니피센트 7번만 매니 원더풀이 있죠. 이거는 매니피센트보다도 매니머니, 엄마가 매니머니예요. 매니 원더풀. 이것도 선행을 나가면 무시를 못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박재희 기수가 열심히 탔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좀 삐끗해갖고 막혔습니다. 선행 나가면 무섭다. 8번만 한강 챔프. 직전에 뭐 널널하게 들어왔죠. 최범현이가 인기 10위였는데 아직까지 좀 기대는 맛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거리 1200으로 줄였고 직전 경주 끝걸음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8번마 한강 챔프, 자 2번마 올드 스페셜도 최범현 기수가 직전 경주 하이하이 대가리의 올드 스페셜 한 20배 나왔죠. 배당 정정이 기수로 바뀌었지만은 끈끈한 마필이다. 거기에 외곽에 11, 12, 13, 14. 다 가능한 마필인데, 다 가능한 마필인데, 안쪽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어가지고, 요 중에 한 마리 조금 재밌는 거를 보면은 최외곽 두 마리입니다. 13번만 라운더 위켄드. 다비드 기수의 2km 감량에. 자, 이거 2역 기수가 잘 탔죠, 외곽 돌면서. 14번마 마이티 선샤인이 인기 9위. 아마 이거 마이티 선샤인도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게 직전에 전개가 꽉꽉 막혔던 놈입니다. 이 아로마하고 같이 뛰었던 놈인데, 착차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아로마는 좀 팔리는데, 이거 14번 마이티 선샤인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마필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만큼 이번 경주는 혼전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혼전 중에 과천 6경주. 과연 어떤 놈이 진카냐? 어떤 놈이 진카냐? 어떤 놈이 들어와도 무조건 배당은 보장이 되는 그런 승부처고. 특히 1번마 동행, 4번마 원평코도 두 마필, 팔리는 마필이죠. 배은정 마주님하고 김용재 마주님의 애마들 조철이 확실하게 현장에서 내용을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한 방으로 좀 때려 먹겠습니다. 자, 6경주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달러 박스 하나 대가리 놓고요. 자, 멋지게 상한가 한방 쉐리 조지겠습니다.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승부처가 과천 8경주입니다. 세 번째 승부처죠. 3경주, 6경주, 8경주. 자, 국산 자군 1400에 별정 A형 레이팅 50까지. 자, 요 8경주도 좀 쉽게 가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가리가 하나 있는 경주고 조철이 눈에 걸린 게딱두 마리 안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찍어 먹기 한방또 들어가야 되겠다. 예치권 10장, 두 놈의 5장, 5장만 때려도 짭짤한 한구라가 예견이 돼 있는 자 8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별정 A형 경주죠. 자 일단 대가리는 9번 마 KM 매직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있습니다. KM 매직. 자 이것도 세영이가 이제 누구로 바뀔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좀 주춤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착수는 4착이지만 착차가 거의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이 마필도 외곽에서 한 템포 빠르게 감아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믿고 때리는 대가리인데 자 요거 7번마 아 9번마 KN 매직 9번마 KN 매직 요놈을 대가리 놓고 후차권에 한 6마리 정도가 보이는데 자 일단 직전 경주에 잘 타고 들어왔죠. 꾹 잡고 말은 그렇게 타야 됩니다. 이제 장추애리가 화시벽을 타듯이 직전 경주 어떻게 탔나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더 이상 군더더기 필요 없이 진짜 기가 막히게 타고 날라왔어요. 초반에 힘을 안 쓰고 마필 가는 대로 냅두고 꾸미권에서 그러니까 걸음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런 건 앞에서 막 흔들어대면은 때려주기도 없는 마필들입니다. 이거 그만큼 잘 타고 승군을 했기 때문에 승군전에는 좀 까딱까딱해지는 그런 마필인데 아무튼 잘 타고 들어왔던 놈이고 자 3번 마 매직 그레이스. 아, 요거 이연정이만 아니면 여기다가 한방 조지는 게 정칸데 직전경주 역시도 인기 3위 팔리고 제가 이거 제가 오늘 이쪽에다 오픈을 안 해놨는데 조철이 공부한 노트에 뭐라고 해놨냐면 쉬벌놈이 말 잣같이 타네 그러고 제가 적어놨어요. 아주 성의 없게 말몰이를 했던 그런 마필이 3번만 매직 그레이스입니다. 분명히 되는 마필인데 승군전에 한번 잡바이 때린 건지 내일 한번 어떻게 타나 한번 보시고요. 자 7번마 월드포스 이 6군 5군에서 2연타를 때렸다가 4군에서도 인기 대가리 팔렸는데 물먹었죠. 자 그만큼 5군하고 4군은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경주 경험 4군 경험도 있고 정준이가 어떻게 타는지 잘 생각을 했을 겁니다. 7번마 월드포스고요. 8번마 돼지의 여걸 계속 한타가 부족한데 자, 용근이가 직전 경주 한번 손을 맞춰봤습니다. 손을 맞춰봤는데 자, 이번에 두 번째 경주입니다. 부담 중량 뭐 3kg가 올라가긴 했지만 뭐 될만하니까 또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호 마방에서 멀로 용근이 한별이 자 이건 좀 서둘러서 야무지게 때려줘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대지역을 김영근 기수하고 좀 궁합이 맞을 것 같은 그런 마필이 8번마 대지역을이고요. 자 KM 매직은 뭐 대가리고 자 외곽에 두 마리입니다. 11번 드림맥스 12번 그레이스퀸 이 11번 드림맥스도 이 5군까지는 마필들이 잘 뛰다가 이게 5군에서 4군 승군전에 한 방씩 날아가는 애들이 많죠. 팔려놓고 이 11번마 드림맥스도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뭐 비록 착차는 별로 없었지만은 7착에 4군에 높은 벽에 한번 고배를 마셨다. 자, 당금질 한번 했다고 보면 되고요.
12번 마 그레이스 퀸.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 마필도. 서두르면 안 됩니다. 발주가 늦으면 늦는 대로. 이 마필은 발주가 좀안 좋은 마필인데, 경주거리가 1400 거리 아닙니까? 서두를 일이 없어요. 외곽에 막 그냥 4열, 5열 뺑뺑 잡아돌리면, 그게 마필이 힘이 남아 돌아가겠냐고요. 그죠? 거기다가 12번 마 그레이스 퀸은 직전 경주 초반에 대가리도 쳐들고 다리도 좀 쳐들고 하면서 약간 삐끈 늦발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4차까지 올라왔던. 자, 우리 메인 승부였죠? 3번 마 교룡 득수. 쌍복 대가리를 놓고 때렸죠? 인기 3위짜리. 8번 마 마이티 킥. 8번 마 마이티 킥. 야, 이걸 이미 메인 승부를 3번 교룡 득수 놓고 메인 승부를 때렸는데, 야, 거기서 마이티 킥이 날라오면서 그 좋은 배당을 날렸어요. 3번, 8번 막건이 999 100배가 넘었죠. 아, 우리 김기배 기수가 물을 매겨놨는데, 아무튼 12번 막 그레이스퀸. 자, 이번 경주에 가능한 조판이다. 자, 나머지 마필들은 싹 잡아 꺾으면 되겠다. 싹 잡아 꺾으면 되겠다. 자, 이번 8경주. 조철이 말씀을 드린 직전 승군전에서 고배를 마신 놈들도 있고, 자, 이제 기존 4군에서 입상 타임을 노리는 놈도 있고, 자, 몇 두가 섞여 있는데, 자, 그 중에서 한 놈. 9번 마 KN 매직을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후반부. 자, 9경주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 자, 혼합 3군에 1400 별정 A형입니다. 자, 구경주는 멀세이데스 벤츠 한대 갑시다. 우리나라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라 그러죠. 메르세데스. 근데 저쪽 그 양키 애들은 멀세이데스라 그러더라고. 멀세이데스 벤츠. 제가 괜히 이름은 잘난 척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우리는 메르세데스 벤츠라 그래야죠. 자, 벤츠 한대 때리러 가는 겁니다. 자, 20배짜리 한방 노립니다. 상한가.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 놓고 후차기 혼전인데, 조철만의 레이더에 또딱 걸린 놈이 있기 때문에 20배 정도 나오게 생겼습니다. 한 방으로 조집니다. 대가리 팔리는 마필은 또 놓고 가는 마필은 8번 마 소울 메리트죠. 문세영 기수가 오늘 타는 거에서 뭐 기승기수들 알아서 잘 교체를 시키겠죠, 뭐. 이것도 박남성 마주님입니다. 야, 오늘은 조철이 잘 아는 마주님들 마필이 많이 나옵니다. 박남성 마주님. 뭐, 제가 뭐, 그런데 발이 넓지도 않고 한데, 우리 제주도 안진위원 덕분에 같이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제가 말을 목장에 갖다 놓으면서 알게 된 마주는 그 우정한 마주님, 최고연주, 그리고 저하고 말 타러 가는 세화꽃, 과천에 세화꽃 말 있죠? 세화꽃 범현이 타는 거. 그 김용재 마주님의 승마장 이름이 세화꽃 승마장입니다. 세화꽃. 그래서 말 이름도 세화꽃이라고 그러는데, 가끔 가다가 김용재 마주님하고 말 타고 저그 옆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 섭지코지 있죠? 섭지코지 한 바퀴 돌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또 박남성 마주님 또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렸는데요. 자, 소울 메리트.
최근 2연승 때리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는 멀러 기수가 타고도 승분전임에도 불구하고 널널하게 대가리 쳤습니다. 취입으로 그냥 성큼성큼. 18조에 또 하나 기대 마필인데요. 뛸수록 걸음도 늘고 있고. 8번마, 소울 메리트를 놓고 20배짜리 한 방이다. 자, 요거 긴 소리 안 합니다. 이놈 저놈 많이 팔리는데요. 요번 경주 후착이 완전 혼전 난전인데, 조철에 20배짜리라 그랬죠. 20배짜리. 시원하게 한방 갖다 때려 넣습니다. 직전 경주에 완전히, 뭐, 우리 알아듣기 쉬운 말로, 자빠이 때려 놓은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자빠이 때려 놓은 놈에다가 한 방! 20배짜리. 요거 한방 걸림은 상한가 가는 거죠. 무조건 갑니다, 요번 경주. 구경주. 8번마. 소울 메리트를 놓고, 벤츠한데 20배짜리 완짱.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갑니다. 조철하고 한번 멋지게 현장에서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우리 전국에서 요거 적중 들어오면 아싸하고 하이파이브 공중에다 한번씩 합시다. 조철도 손가락 5개 딱 펴갖고 아싸 한번 할 테니까. 자,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 11경주 메인 승부,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제 1군 중위권, 뭐 중하위권으로 이제 떨어졌죠. 야, 이 문학 치프가 언제적 문학 치프입니까? 제가 요 위에다가 문학 치프 물음표 해놨죠. 이 문학 치프는 참 조철한테 체면도 많이 살려주고, 조철한테 아주 효자 같은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아무튼 재작년인가요? 그랑프리 때 청담도끼하고, 제가 무조건 저는 문학치프가 대가리다. 현장에서는 청담도끼가 더 팔렸죠. 제가 공개 오픈해가지고 문학치프 쌍승식으로 깔끔하게 갖다 들어왔었는데, 자, 이 코로나로 2년을 공백이 있는 게이 문학치프도 그렇고요. 부산의 블루치퍼도 그렇고, 블루치퍼는 최근에 좀 살아났는데, 이 문학치프는 이제 벌써 7살 아닙니까?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마필이었는데, 마음이 좀 아프지만 사람이나 동물이나 나이 먹으면 할수 없나 봅니다. 그죠? 자, 2번마 문학치프. 그래도 대가리가 팔릴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10마리가 단촐하게 뛰는데, 뭐 평소 같은 게 10마리가 괜찮은데, 최근에는 거의가 14마리 막 풀로 뛰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자, 10마리 출주인데, 요거 결론만 말씀드리면 2번만 문학치프가 대가리 팔리지만, 자, 문학치프 혼자 60kg예요. 다른 애들 전부 51, 52 키로밖에 안 됩니다. 이 문학치프의 레이팅이 138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부담 중량이 쫙 매겨져 가지고 다른 애들이 전부 레이팅이 쭉쭉쭉쭉 아래니까 부담 중량이 많이들 빠져 가지고 문학치프 혼자 60kg, 나홀로 60kg, 다른 애들은 51, 2kg. 참 불공평하죠. 우리나라 경마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자, 결론은, 자, 2번만 문학치프를 때려잡으러 갈롱. 자, 이놈도 1번만 샴 놓고 9살짜린데, 최근 들어서 가장 가벼운 52.5, 이큰 경주에 나가도 2차
4차. 그죠? 이거 전부 대상경주 아니에요. 뭐 짱콩, 흑행질주, 행보강좌, 그죠? 한 바닥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두니까지 타고 감량의 삼 놓고 무시 못한다. 자, 이 3번마 브리가디어 제네랄 이미 이 새끼만 보면 성질이 나는데요. 직전에 우리 메인 승부 한 방이었는데 그 외곽을 감으려면 감고 꾹 참고 가려면 아예 후미에서 참든지 부민호 기수가 이번 경주는 진짜 말을 잣같이 탔죠 그때. 그냥 5번 7번 우리 주력 한방 맞고 들어오는 건데 그때 배당도 짭짤했어요. 5번 7번 단 4점 몇 땐가 메인 한 방이었는데 뭔가 한타가 좀 부족해 보였지만은 자 이번 경주 브리가디어 제네럴도 52km까지 또 내려갔고 대통령 배 먹었던 4번마 심장의 고동 얘도 52km 갖고 또한번 들이대 봅니다. 나머지 5번, 6번, 7번은 아웃. 문학타이거, 원더풀 이불, 명품 축제. 자, 얘네들은 사이즈가 그래도 안 된다. 자, 싹 날리고 갑니다. 그럼 7마리 싸움이죠. 자, 8번마 위너 골드. 얘도 선취입이 자유로운 놈이죠. 바닥에서도 올라오고 선입도 가고 괜찮고요. 이 9번마 슈퍼 싹스려고 수상합니다. 부담 용량 6kg 빠졌는데 이연종이 배당이 나오면 또 열심히 패고 들어오죠 이런 애들이. 팔리면 못 들어와도. 자 9번마 슈퍼 싹스. 낮아진 부담 중량에 요때 경주 모습도 깨작깨작 됐던 놈입니다. 9번마 슈퍼삭스. 그다음에 10번마 흑전사. 6살짜리인데 얘도 늦조시가 나네죠. 늦조시. 진짜 1군에 힘들게 올라와서 뭐 얼마 안 돼서 퇴사할 줄 알았더니 얘는 늦조시가 났어요. 늦조시. 해춘을 했는지. 자, 아무튼 10번마 흑기사가 최근 상승세 걸음 다시 보여줄 수 있는 흑전사까지 자 요거 11경기도 은근히 혼전이다 은근히 혼전이다 자 2번만 문학치프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현장에서 아마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겠다 잘해야 바치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요. 한방 때리는 것도 중배당 상한가로 한방 때릴 예정이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일 마지막 11경주 최대 승부처로 상한가 한방 조질 테니까 자, 마지막 11경주까지 자금 조절 잘 하셔가지고 시원하게 한구라 때리고 기분 좋게 경마장 나서자고요. 자, 11경주까지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했고 이제 부산 거135 부산 135 3개 경주 남았는데요. 자, 오늘 부산 경마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1경주, 3경주, 5경주인데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요일, 부산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죠. 부산 1경주, 국산 6군의 1300 결정 A형이고요. 자, 요번 승부처,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전 경주에 선행 경합하면서, 내 측에서 선행을 바꿔도, 이성재 기수가 좀, 기승력이 좀 딸려서 그랬나요? 아무튼, 버틸 줄 알았는데 못 버텼어요. 10번마, 맨 오브 스타. 뭐, 레전드 넘버원, 라운더 탱크. 뭐, 얘네들이 잘 뛰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좀, 버텨줬어야 되는데. 자, 10번마, 맨 오브 스타라는
대가리가 하나 서 있다. 직전 경기에 경합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이고, 훈련 상태도 괜찮고요. 특히나 금년 들어서 아직 그 울주리마방에 상금이 좀 부족합니다. 이제부터 좀 분발을 해야 되겠는데, 30조. 자, 메니피세키 아직도 잠재력이 좀 남아 있고, 아직 더뛸 여지가 남아 있는 10번마 맨 오브 더 스타를 대가리로 놓고, 자, 요번 경주의 승부 포인트. 자, 이거 6번마 그랜드선이죠. 요게 대가리로 팔립니다. 그랜드선이. 직전에 인기 2위 팔리고 부러졌는데, 물론 경주 전개가 외곽 돌면서 조금 전개가 불리하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 정도 가지고 못 들어왔다. 직전 경주 유서프는 뭐 그렇다 그래도 닥터 콩순이도 우리 직전 경주 놓고 때려서 마치긴 했는데 그야말로 쥐어 짜갖고 들어왔잖아요. 그한테는 졌어요. 그런데 다른 말들이 액면상 보이는 놈이 없어서 이 6번 막 그랜드선이 대길이 갈 겁니다. 그럼 뭐예요? 결론은 이거 6번 막 그랜드선 예. 때려잡으러 갈놈한 놈이 아나짜리 꼬랑지가 한 놈이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한놈 6번마 그랜드선을 때려잡으러 갈놈한놈 조철이 또딱 뽑아놨으니까 그 놈에다가 주력 한 방이고요. 자, 이거 6번마 그랜드선 때리고 마치기 딱 하면 뭐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고 두세 방이면 결정이 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부산 일경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10번마 맨 오브 더 스타 요놈을 대가리 놓고 첫 승부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 자 부산 3경주하고 부산 5경주입니다. 자, 부산 3경주.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국산 5군 1400 별정 A형 레이팅 35까지. 자, 안마 경주인데요. 요 위에 제가 써놓은 거잘 보이시죠? 외곽으로 밀린 윈드 하이. 13번이죠? 외곽으로 밀린 윈드하이 불안하다. 자, 공개적으로 불안하다고 조철이 올려놨습니다. 아마 부산 3경주에 13번 윈드하이가 올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쫙 팔리는데 요놈이 부러지면 따끈따끈하겠죠. 자, 요거 윈드아이가 직전 경주에는 3번 게이트에서 아주 최적 전개를 했죠.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기본 능력을 보여줬는데, 야, 특히 조용배 마방, 이런 배당 없을 때 여차하면 부러지기 잘하는 그런 마방이죠. 모준호 기수.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2연속 입상을 했는데, 요번에 조금 외곽으로 밀린 게 너무 조건이 안 좋아졌다. 선행도 편하게 못 가게 생겼다. 뭐 8번마 오션스톰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선행을 가면 윈드아이가 외곽을 돌아야 되는데, 뭐 외곽 돌다가 또흙 맞고 버벅대고 그러면 외곽 사행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물먹으로 아무튼 자 요거 13번마 윈드아이를 뒤로 돌리든 잘리든 하고 우리가 노리는 대가리 달러박스는 따로 있는 경주다. 부산 3경주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일단 안쪽에 있는 세 마리 보이죠? 1번 막 퀸, 오브 더 퀸. 이게 직전 경주에 백판이었어요. 그런데 오차게 갖다 댔는데, 요하니스 기수의 기승 스타일로 막 이빠이 그냥 외곽 뺑뺑뺑뺑 돌다가 그래도 오차 깨더라고요. 자, 1번 게이트에 딱 잡아 들어가고 배당도 좋다. 자, 2번 말 런앤드건 뿌역뿌역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3번 마 바람공주. 자, 우리한테 메인 승부 한방 해줬죠? 혜선이가. 뭐 쌍승식은 안 되더라도 저 여기 윈드아이의 바람공주 한방 해줬는데, 이제 승분전 걸음 조금씩 조금씩 적응하고 있고요. 자, 5번, 8번 오션스톰입니다. 지금 3연속 2착인데요. 자, 이런 마필들은 중철이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의 마필들인데, 계속 2착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결정력이 한타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요번 경주 뭐 윈드아이를 제끼고 가는 마당에 8번 오션스톰 같은 거 버릴 이유가 없죠. 네, 9번마 뉴럭스입니다. 계속 인기 1위에요. 9번마 뉴럭스. 무슨 사연이 있겠죠? 제가 볼 때도 마필이 별볼일 없는 마필인데 배당판에서는 계속 바람이 불고 있어요. 22조 강은석이네. 뭔가 좀 수상하다. 냄새가 난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셔야죠. 경구대로 새낀데. 자, 뉴럭스. W 표시해 놓고 현장에서 요거는 분위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10번마 원더플레이즈도 앞에도 가고 바닥 쉽도 하고 그런 마필이죠. 브리더스컵 뭐 기매시장배 큰 대회 전용으로 나갔었는데, 자, 이번에 일반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13번마 윈드아이를 때려잡으러 갈 놈들 안쪽에서 한 대여섯 마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중에 한 놈이 우리한테 망간에 한구라를 때려줄 달러박스의 대가리입니다. 부산 삼경주.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부산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구라 때려 드시기 바랍니다. 자, 삼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오경주. 오늘 부산 경마 두 번째 메인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3군, 국산 3군 1800 장거리입니다. 1800 장거리로 열리는 부산 오경주. 자, 요번 경주도 달러박스입니다. 이번 경주 대길이 10배가 넘어요. 어떤 놈이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 그러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 마 닥터 테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번 마 영광의 파이트, 4번 마 버닝 파트, 10번 마 운주 으뜸, 11번 스타아이, 12번 영광의 축제. 이런 마필들이죠. 자, 예측권 20장, 요번에 재밌는 승부가 올것 같은데, 이게 배당이 아마 한 10배에서 한 20배 사이 될 겁니다. 뭐, 때리고 받쳐도 큰 배당은 아니고 한 3, 40배 정도가 최고가 아닐까. 중배당으로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떤 놈이 달러박스 대가리일까? 먼저 1번마 닥터 테이크. 최근 4연속 입상이죠. 대가리 한 번에 2착 3번. 3등급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2차 승분을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상당히 홀가분해졌어요. 직전에 꾸역꾸역 못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야, 그래도 들어오더라고, 최시대 기수가. 걸음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1번마 닥터 테이크. 자, 이번에 부담 중량 감량에 서승훈이 같았고, 이 3번마 영광의 파이트가 사이즈상으로는 여기서 무조건 돼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 두번 조금 마필 상태가 안 좋았는지 뭐 팔리지도 않았고, 하지만 요번 경기 대비해서 훈련시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자마자 바로 또 UMA 갖다 때려 앉혔습니다. 3번마 영광의 파이트. 요거 예전에 제가 박재희 기수 기승할 때 우리가 한방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박재희 기술 겁니다만. 영광의 파이트. 토마스 마방. 4번마 버닝 파티가 이것도 직전에 많이 팔리고 부러졌죠. 우리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메인 승부 한 방. 인기 2위, 인기 7위. 8번 풀가이 놓고 3번마 하늘올림. 8번, 3번. 완장으로 쌍승식 한 30배. 복승식 14배. 메인 한 방으로 상한가 때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1월 말 경주에. 해당 경주에서 이 버닝 파티가 출발 시에 착지 불량을 했어요. 꼬박하고. 그래가지고 전개가 꼬이면서 인기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번에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4번마 버닝 파티고, 5번마 썬라이트 보이. 이거 안 팔릴 것 같은데요. 얘도 2차 승분을 했는데,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가면 뭐 4번 버닝 파티하고 5번 선라이트 보이하고 둘 중에 한 놈이 선행이겠죠. 외곽에 12번 영광의 축제도 있지만, 아무튼 선행감은 끈끈하다. 5번만 선라이트 보이. 거기에 또한 마리 승분마인데 10번마 운주 으뜸이죠. 김혜선이 2연타 때리고 있는데요. 최근 조시가 바짝 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외곽 선입이 가능한 10번마 운주 뜸. 거기에 또한 마리. 요것도 직전 경주 우리 메인 한 방이죠. 6번, 7번. 자, 요번 경주 우리 메인 한방 때린 거다 나오네요. 제시의 꿈은 대가리다. 거기에 휴양 공백이 있지만 기본 능력 한방될수 있는 마필이다. 7번마 스타아이. 나중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7배. 쌍복시 6번, 7번. 메인 한 방으로 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때려놨던 마필이 바로 11번마 스타아이. 상태 여전히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12번마 영광의 축제입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기습 선행 때릴 수도 있고, 뭐 선입도 가능한 마필. 자, 요 정도. 자, 14마리 중에서 한 7마리 정도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중에서 또 옥석을 가려야죠. 이 중에서 또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자, 1번마 닥터 테이크부터 12번마 영광의 축제까지, 뭐 13, 14는 꺾고요. 6, 7, 8, 9도 꺾는 거죠. 6, 7, 8, 9, 13, 14. 자, 6마리는 싹 서비스로 꺾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마리 남았죠. 아, 요 중에 우리의 메인 승부 달러박스가 또한 마리 딱 숨어 있고, 우리한테 오늘 부상경마 두 번째 상한가 때려줄 메인 승부의 달러박스 한놈 예측권 20장. 여러분들 시원하게 한방 때리고 돈 찾아가시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5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과천경마, 부산경마 오늘 뭐 느낌도 괜찮고, 오늘 토요경마는 적중이 8개가 나오긴 했는데 꿀꿀한 배당. 제일 큰게한 20배 나온 거.
꿀꿀한 배당이었습니다. 오늘 일요일 경마에는 무조건 한사발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 한사리 하러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요거 방송 끝나면 바로 신한은행에다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월 27일 일요경마 승부처 마지막 공지 올리고 물러갑니다. 자, 과천 3689 열하나, 부산 1경주, 3경주, 5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6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저는 좋은 예상 준비해가지고 자,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